즐거웠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응원 발전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발 다음 기회에 시기를 빨아들였으면 하고 제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안쪽에도 방이 있고 또 그 앞에도 방이 있어서 이게 한 300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또 18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송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만 계시면 맛있는 음식하고 소주맥 찍어 나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좋은 말씀도 좀 나누시고 내년에 다시 밝은 얼굴로 우리 힘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만드는 생각에서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하도 저기 오신 손님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려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는 저 여의도에 항상 사무실을 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찾으시고 싶은 분은 강도한테 전화만 주시면 따뜻한 차 그리고 짜장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회 총괄위원장님을 바로 밑에서 모시고 있는 공동위원장 서울금천구 당협위원장 강성만입니다. 뭐 당대표 나오실 분들, 뭐 최고위원 나오실 분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얘기했는데 뭐 제가 뭐 얘기해 뭐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습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이제 이 나라에도 봄이 오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엄동설한 폭풍 한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해서 저희를 정부 여당 취급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고 하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단체, 또 종북주사파가 생각한 민주당 지도부, 민노총, 경기동부여당 총좌파가 결집을 해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선거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실감나시죠? 저는 여러분, 저 잃어버린 10년 한나라당 때 와가지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무안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해서 김대중의 아들 김홍엽이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당 창당일에 최초 두 자리를 얻고 이 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가까이 이 당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7년 차 이제 서울에서 꽤 고참위원장이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권력을 우리가 잡으면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떡고물도 우리 고생한 당원 동지들에게 떨어지고 무슨 기립밭이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이미 무너져서 사회주의 공산화가 됐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만 해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내후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 150석을 만들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끝입니다.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저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50석 지금 다 가시고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만 남아 계시는데 우리 전당대회 대표 나오신 분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150석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다수 여당으로 만들겠다고 이걸 놓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에 훌륭한 지도자들 많습니다. 이분들 당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150석 이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대한민국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만이 내년 3월 초에 우리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제 다 가시고 당 대표 후보 한 사람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 나오셨는데 그냥 뭐 이 자리에서 입력해 버릴까요? 여러분 정말 광화문에서 정말 얼마나 다 보던 얼굴들입니다. 선배들 그 추운 겨울날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우리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가실 거죠? 국민희망위원회와 함께 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지역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고 우리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부 선거운동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지율이 제일 높고 당의 축적을 많이 했던 분들이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모아서 중앙당에서 복당식을 하면서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통일부 명칭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노총 종교적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통일부 통일부 하면 국민들이 통일의 방향을 헷갈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통일부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민희망위원회 창립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6개항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중단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앞장서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 비리에 물든 수구 기득권 좌파 세력을 대격하며 도덕적 정당성에 투철한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 무장을 대격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 전세 배치 등 국방력 강화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좌편향적 이념을 배격하는 동시에 국민 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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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민생 경제를 병들게 하는 좌파 이념의 경제 정책을 폐기! 좌파 노조와 좌파 언론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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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국민희망위원회는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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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6일 국민희망위원회 일동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